2022년 5월 20일 산청입니다. 예, 여기 사장님 이제 재배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인터뷰하러 왔습니다. 사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이제부터 몇 가지 이제 지으셨던 거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사장님 그 현재 화방수가 몇 화방 정도로 마무리하실까요? 아, 현재 한 8화방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예, 그 장인은 보통 다른 농가들은 몇 화방까지 하시는지요? 1화방을 길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1화방 같은 경우를 한 10월 말이나 11월부터 따기 시작해가지고 1월까지 따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가 생산하는 농가들은 3화방, 4화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. 예, 그럼 장인은 한 3화방, 4화방 하던 게 지금 거의 한 8화방, 9화방 정도 갔다는 말씀이신 거죠? 예. 그리고 이제 사용 방법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옆면시비는 언제부터 사용하셨었죠? 옆면 시비 같은 경우는 한 12월 말부터 이제 세력하고 과일을 하고 밑에 이제 뭐 균이나 충재 이런 거다좀 잡을 계획으로 옆면 시비를 많이 했습니다. 예, 그 10일 간격으로 하셨다고 해주셨고요. 그 다음에 관주는 좀 늦게 시작하셨는데, 예, 관주는 그 5월 초부터 시작하셨죠. 관주 같은 경우는 옆면 시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지에 많이 좀 영향을 좀못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양액 넣으면서 같이 뭐 관주로 해가지고 배지 밑에 뿌리에 영향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관주를 예. 했습니다.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사장님이 이제 관주 시작하시면서 대과 생산이 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,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옆면시비 하실 때는 그 사용 농도가 이제 1000배로 진행하셨던 거죠? 저는 그 적혀 있는 대로 1000배를 꼭 지켰습니다. 예. 그 산성규산, 탄저끝장 두 가지 다 1000배 희석한 거, 예. 이제 10일 간격으로 사용하셨고, 그 다음에 이제 관주는 아까 말씀하시기에 한 4,000배 희석돼서 그걸 계속 하루 5회든 6회 간격으로 계속 이제 사용을 하셨고요. 예. 아유,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른 농가들은 다 마무리됐는데, 이게 사장님께서는 이게 농사를 잘 신경 써서 잘 지으신 덕분에 이제 한 부화방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까 짓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. 아, 제가 더 감사합니다.